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강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신비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꽃의 아름다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어 있는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일 뿐이죠.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곧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십자가의 지혜가 깨달아질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곳처럼 생각하는 나그네들에게 주어지는 신비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철학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과 신학,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망상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오는 세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철학과 역사가 오직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세상 너머에 장차 임할 세상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너머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며 이땅 안에 기독교 왕국 큰 교회의 힘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며 장차 임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이해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의 강함, 교회의 부함, 그리스도인의 똑똑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능력, 이 세상의 지혜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인간이 너무 강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강하면, 교회가 겉모습을 너무 화려하게 드러내면, 어쩌면 그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내는 성령님을 가장 크게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님과 같이 어두운 우리의 눈에 빛을 주셔서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머거리와 같이 막혀있는 우리의 귀에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소리 너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지혜를 더 깊이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